얘 이름은 뭐예요, 대표님? 이름 막시무스. 막시무스? 야, 황제네요. 얘는 어떻게 왔어요? 얘하고 저 빨간 말 저거. 예. 둘이가 온우인데요. 예. 얘는 3살, 쟤는 2살 때 경주마로 만들어졌는데 키가 커버린 거예요. 예. 이 한라마들은 키가 137 넘으면 경주마로 아예 능검도 못 받고 예. 두 마리 전부 한꺼번에 도축 직전에 제 두 마리를 다 사왔죠. 그래서 북극장으로 가는 친구들이 여기로 온 거군요. 이게 언제쯤이에요? 작년 6월에 작년 6월 다 데리고 왔어요. 지금. 그럼 이제 1년 동안 이게 사온 거네요. 아, 애들이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알아요. 그냥 매일같이 만지고 매일같이 타고 이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원래 애들이 죽을 뻔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느꼈던 건가요? 그거는 말들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키웠던 환경과 네. 우리가 키웠던 환경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해방을 줘요. 그 사람들은 구속을 줘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펜스 안에서 마방 안에서 갇혀놓고 계속 먹이거든요. 네, 네. 돼지처럼 네. 한번 뜨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는 오자마자 서열 분들과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걸 알아요. 해방됐다라는 걸. 해방감을 느끼는군요. 그다음 여기 망아지 보이시죠? 망아지. 예. 경주마 엄마로 만들어진 망아지인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근데 아기는 살고 엄마는 죽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 쟤를 이제 그냥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서열 1등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말의 새끼에 똥과 오줌을 저 망아지한테 묻혀서 이제 몰래 이제 동냥젖으로 예, 예, 살리네요. 이야, 참 기구한 운명이 가진 친구네요. 자, 봐봐. 다 오잖아요.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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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호 들어와. 내가 서열 1위 말이에요. 아, 얘 이름 뭐예요? 마마. 마마. 우와. 지금 어떤 서열대를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어, 봐봐, 서열대 빌리잖아 지금. 아. 딱 제껴진 건 저 내 거야. 아. 다 어디로 오잖아요. 그럼 높은 서열 있는 애가 저기서 먼 네. 먼저 먹고 있는 거고. 네, 서열 제일 낮은 애. 아. 많이 먹어 얼들. 하루에 이거 두 포. 하루에 두 포요? 아침에도 이거 주세요? 네, 아침에도 이거 주고. 네. 아침에는 건초도. 건초는 뭐냐? 진짜 말라 있는 풀. 말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네. 포식자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긴장하면 숲속에서 풀을 계속 뜯어먹어요. 말의 취침 시간은 아침 먹고 나서 11시부터 3시까지 점심때 여기 서서. 근데 말은 누워서 자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있거나 서열 1등 말이 옆에 있으면 다 자빠져요. 그럴 때는 아주 편안할 때만 이제 퇴역 경주마를 데려와서 언제가 보람이 가장 있으셨어요? 퇴역 경주마인지도 모르고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아빠 나 저 말 너무 이뻐요. 어린아이가 우리 스노우를 리드줄 잡고 걷는데 스노우가 그 아이의 발걸음을 맞춰줘요. 얘들이 이게 순치훈련이 됐으니까 그럼 퇴역 경주마를 갖고 왔을 때 그 아이들과 같이 걷는 걸 보면 얘는 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인간에 의해서 도축될 뻔했지만 또 인간에 의해서 또 구조했으니까 또 인간과 함께 이게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분은 막 우시는 분도 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와가지고 말다가고 산을 돌다 보니까 아 너로 인해서
이런 말, 이런 자연을 너 때문에 올 수 있었고, 너 때문에 이런 걸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자도 두 분은 왔다가 막 코를 흘리시는데, 이게 요즘 너무 뭐 코로나니 뭐니,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사람하고 어떤 이게 격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에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보다 동물한테 막 교감과 힐링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막 분출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창고행이라는 게 있어요. 창고행이요? 예. 창고행은 뭐냐면 제주도가 관광지잖아요. 예. 관광지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말뼈가루, 말엑기스. 아, 그래요? 말고기. 그러면 말뼈, 말엑기스가 한 포에 뭐 30만원, 40만원, 신경통에 좋아, 관절에 좋아 하면서. 그러면 그냥 말식당 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는 비육마라는 게 따로 있어요. 말고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고깃말로 생산하는, 비육하는 말고기, 예, 비육마가 있어요. 예. 근데 비육마는 키로가 많이 나가니까, 예, 비싸겠죠. 예. 비육마로 길러졌기 때문에. 예. 그럼 말고기 사장은 비싼 비육마를 사겠어. 안 그러면 경주마 뛰던 말을 싸게 불법 도축하겠어. 그래서 창고행은 뭐냐면, 예, 예, 중산간에 있는 창고 안에서, 네, 불법 도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말 잡으면 말뼈만 150만 원이래. 왜? 말뼈만 150만 원, 200만 원을 사가요. 예, 예. 그걸 고아먹고 우려먹고 하려고. 예. 그 말뼈만 150만 원, 200만 원이래 가지고 그 말뼈를 사가는데, 그게 비육마의 말뼈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도축되기 직전에 그 말들을 싸게 사다가, 네, 말뼈 팔아먹고 고기 팔아먹으면 엄청난 맛이 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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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무분별하게 창고행이 진행된다는 거죠.